여기 서서 해도 되겠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방금 소개받은 이용철입니다. 예, 지금 최현수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소개가 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인력 전공하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지역 전공입니다. 중국 지역 전공인데 중국 전공이라고, 중국은 너무 컸고 사람이 많아서 중국 전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고요. 예, 저는 상하이 전공합니다. 상하이 전공하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하이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뭐 어떤 생활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국의 오염 굉장히 심해져서 자꾸 중국 안 가고 대만 이런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조사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뭐 제목은 컬처 컨섬션 그리고 마케팅 에스노그래피라고 적었고요. 소비라는 행위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인류학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짧은 이야기와 지금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무슨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인류학의 방법 혹은 인류학의 관점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점점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뭐 그러겠습니다. 예, 일단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예, 인류학을 그리고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그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몽땅 다 드릴 수는 당연히 없을 테니까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말레이 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뭐 이런 식의 책들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문화에 간 한국의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들의 세상에 접근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요. 이 책은 뭐 이미 최인 선생님께도 소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류학의 방법론을 굉장히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학생들은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핫핑크 책이라고 부르는 책인데요. 예. 저희 과 학생들이 이걸 보고는 전과 같아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학의 방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예, 그렇고 이 책은 마케터를 위한 에스노그래피 제목에서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을 쓰신 분은 인류학자는 아니고요. 사회학 하시는 분인데 에스노그래피의 방법을 마케팅에 적용해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사회학자이신데 학교를 그만두시고 조사회사를 차리셨어요. 예, 아예 그 질적 연구를 하는 조사회사를 차리셨고, 이 책은 뭐 디자인 제목대로 디자인 앤트로폴로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디자인의 영역에서도 인류학의 관점과 인류학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류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학문인 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인류학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런 것들을 출발로 해서 지금 여기 써 있는 이런 영역들에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뭐 이렇게 써놨고요. 뱅크시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쇼핑백을 든 예수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소비라고 하는 행위는 어쩌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다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거나 혹은 아니면 소비는 굉장히 해악에 가까운 것이거나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어쩌면 약간 전 정말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가 우리의 쇼핑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예수조차도 쇼핑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렇게 달리신 건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쇼핑이 다뤄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를 뱅크시의 그림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캘빈 클라인이 나를 잊고 뭐 나치가 날 뿌린다, CNN이 날 시청한다, 타임스가 날 구독한다, 뭐 이런 식의 구절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 현대사회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소비에 의해서 수동적인 존재로, 특정한 상품에 의해서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보는 여러 관점 중에 한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뱅크시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식의 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학자들도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꺼려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비라는 건 뭐 그냥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필요해서 사서 쓰는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학문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혹은 굉장히 많은 학문 세계에서 소비를 대하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김혜란. 이 큐티클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도록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풀리고 몸이 풀리는,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예. 한국 사회에서 지방 출신의 젊은 여성이 도시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배경은 그렇고요.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이 풀리고 몸이 풀리는 기분, 28. 이제 막 서른을 바라보는 내 몸이 알맞게 그리고 충분히 익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간 몇 번의 연애가, 구직이, 이사가 있었다. 그리고 예전보다 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내 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갓 서울에 도착한 스스로의 구매력을 어색해하던 20살 때보다 건강하다. 내가 나를 보살피는 느낌. 소비는 조심스럽고 수줍게 진행되었다. 일반 화장지 대신 꽃그림이 찍힌 티슈를 사고 탄산음료를 집었다. 과일주스로 바꿔들었다. 몇백 원 더 비싸지만 부드러운 국산 콩두부를 사고 호기심에 일반 생리대보다 두 배는 비싼 친환경 소재의 패드를 써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좀 죄책감이 들었다. 생필품을 절약하지 않으면 돈 모으기가 힘든데 씀씀이가 커 눈만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변기에 앉아 화장지를 끊을 때마다 부드러운 두부 조직이 식도를 건드릴 때마다 전에 없던 설렘과 만족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런 기분을 돈 주고 사는 거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는 낭비가 아니라 경제적인 행복이라 우기면서 술값으로 몇십만 원씩 쓰는 남자들보다 낫지 않느냐 반문하면서 이건 오래 쓸 거니까 이건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라는 식의 근거로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을 덥석 안고 올 때도 있었다. 아주 조금 나은 물건에 대한 욕구, 그냥 다리미가 아닌 스팀 다리미, 보통 드라이기가 아닌 음이온 드라이기, 일본 생맥주, 핸드드립 커피, 고농축 에센스에 푹 절인 마스크팩, 한번 높아진 눈을 다시 낮추기는 힘들었다. 뭐 이런 식의 구절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뭐 이 소설 전체 내용은 저희가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제가 이 구절을 가져온 이유는 뭐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이는 소비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란 뒤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소비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 나의 욕구가 있고 나의 욕망이 있고 그것들을 일련의 상품으로 해결하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비라고 얘기 일반적으로 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전제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인간입니다. 열심히 잘 생각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만족감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소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학생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 최저가 검색하고 예, G마켓 그다음 낮은 순 검색하고 거기에 이제 무료 배송 쿠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등등을 하고 몇 개 사이트 창을 같이 띄워놓고 그 중에서 골라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인 거죠. 예, G마켓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샀을까? 전 G마켓하고 다이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앞에서 김혜란의 소설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인간이 과연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소비할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심을 품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행위를 스스로의 소비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비해놓고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들을 갖다 붙이죠. 그렇죠? 예, 뭐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소비는 물론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일단 질러놓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만드는 과정. 이게 저는 소비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봤던 김혜란의 소설에서 굉장히 잘 보여졌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뭐 거의 굉장히 많은 행동들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잘한다면 누구나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는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뭐 그랬을 때 심심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술 먹을 때 이상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다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당한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소비라고 하는 행위도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정당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잘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마법의 옷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절이 지나서 한번 열 때마다 이 옷장은 마법을 부려서 나의 옷을 작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나는 그리고 이제 마법의 옷장의 문을 열면 내 눈을 가려주잖아요. 옷이 쫙 꽂혀 있지만 입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이제 지나쳐서 검색하죠. 자,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것이라면 소비라는 것을 경제의 한 분야로 혹은 상품의 유통과 순환으로 혹은 화폐와 상품의 교환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뭔가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비자 연구 혹은 소비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게 이제 인류학에서 접근하는 방식, 인류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보들리아르가 뭐 소비의 사회에서 뭐 이런 얘기 썼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소비를 자극하는 시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이제 게리 피티 같은 거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이제 여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설명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렇고 아니면 홈쇼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홈쇼핑도 보시잖아요. 예, 홈쇼핑을 보다 보면 한 10분 정도 계속 보고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홈쇼핑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지금까지 이런 보험을 안 드셨다고요? 위험합니다. 뭐 이런 청소기가 없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게리 뷰티도 똑같아요. 보고 있으면, 아니, 지금까지 왜 이런 걸 안 쓰셨어요? 이게 발생력이 얼마나 좋고, 뭐, 흡수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상품을 안 쓰면 바보인 것처럼. 그 상품을 안 쓰고 그 상품을 소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홈쇼핑이 하는 일이고,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하는 일이고, 가끔 광고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쪽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한명천 선생님이 투명사회라는 책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시민을 시민으로 만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소비라고 하는 맥락에 가지고 오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인가 소비를 해야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좀 더 이제 더 나아가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운동 뭐 이런 것들까지 요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상품들을 사야 하고 그 상품을 사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뒤처진 것처럼 얘기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속에서 소비에 관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이런 사회에서 소비가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냥 상품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 상품을 둘러싼 나와 상품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위치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을 맥락화시키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소비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혹은 소비를 좀 더 맥락적으로 보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써놓은 건 그래도 이게 수업이라 좀 이런 거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넣어놨고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멜로라스 그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한다. 그리고 상품을 갖고 있는,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요즘에 다른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인 의미들을, 기호를 공유하고 있고, 그래야 비로소 소비라는 것들이 완성되고 이야기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저희가 뒤에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외부에 이제 기업이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좌를 뭐, 한 8주짜리 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품과 소비자의 관계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야 이 세트를 완성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또 어떤 입장일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레고 같은 회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레고 워낙 잘 아시고 유명한 회사인데, 레고가 굉장히 다양한 다른 장난감 회사들 때문에 좀 그 고생했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레고가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시도해봤답니다. 무슨 그 이렇게 무슨 그 뭐 GI조 같은 이런 그 피규어도 만들어보고, 무슨 공격하는 무기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여자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캐릭터 왕구도 만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장사가 계속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고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사람들을 들여서 이 완구를 갖고 노는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에 들어가서 함께 아이들하고 놀기를 했던 거죠. 자신들은 레고가 레고가 막 이렇게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레고를 한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을 과연 애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그거 말고 바로 완제품들을 그냥 애들한테 풀어주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했다가 계속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관찰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레고처럼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네 주변 아이들끼리 일종의 경쟁 같은 걸 한다라는 걸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취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더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시간이 없는 아이들 분명히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등등등 시간이 없는 아이들도 반 있지만, 시간이 많은 아이들도 반 있다. 예, 걔네들은 한 서너 시간 동안 앉아서 조립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른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한 추구가 있다. 모두가 다 이 그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몰래 이렇게 숨겨놓은 상자들이 다 있었어요. 별거 없어요. 딱지, 뭐 어디서 주순 거, 무슨 뭐 이런 약간 플라스틱 쪼가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들어있고, 뭐 그런 거 몰래 숨겨놓고 심지어 아지트 같은 걸 만들어요. 아지트, 뭐 이제 뒤쪽에 돌아가면 이렇게 파이프 안에, 혹은 뭐 나무 밑에, 아니면 집에서 책상 밑에 이렇게 이불 덮어놓고 책상 밑에 들어가 있기, 이런 거 아지트를 만들잖아요. 예, 그 실제로 그와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비밀기지 만들기라는 일본인이 쓴 책도 있어요. 각종 아지트 만들기가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르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레고가 파악하고, 역시 우리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다시 이제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상품과 소비자의 관계, 이제 제가 이제 뒤쪽에서 그 얘기를 주로 할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상품을 어떻게 보는가, 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식의 얘기까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저희가 오늘 얘기할 마케팅 에트노그래피, 혹은 뭐 소비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인류학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찰 혹은 참여를 통해서 상품의 판매와 제조와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연구는 계속 해왔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해왔는데, 소비자를 실험실의 상황에 데려와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연구자들이 가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소비하는 걸 보자 라는 것이 마케팅 에트노그래피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인터뷰하자 그랬는데 인터뷰할 거니까 네, 우리 회사로 와서 우리 회의실에서 해요 하는 거 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학교에 와서 뭐 저 가로수 옆에 앉아서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은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참여 관찰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상품의 판매 제조 서비스들을 좀 더 개선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 라는 것이 마케팅 엔트로그래피에 포함한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 혹은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가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고 참여하고 함으로써 알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비슷한 얘기 써놨습니다. 무엇을 욕망하는가? 무엇을 욕망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하다면 이게 가치에 관한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밑에 써놓은 건 이런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가치를 생산자들이 부여했었어요. 특히 산업혁명 시절에 뭐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이런 기계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써. 좋지? 너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자본주의 초창기의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 확산되고 상품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결국은 가치의 문제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품의 어떤 의미들을 소비자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가치의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제가, 무엇을 욕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는가라고 써놓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나의 욕망을 소비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 문제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건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방은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거야. 뭐 이 음료수는 뭐 500원 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써놨지만 가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사실 굉장히 문화적으로 부여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맥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맥주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한국 사회에서의 맥주는 차게 먹어야 할 음료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맥주는 음료지 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거나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국 사회에서 맥주는 차게 먹어야 할 음료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중국의 남쪽 그러니까 장강, 양쯔강이라고 부릅니다. 장강 이남에 가서 일반 식당에 가서 그 맥주를 시키면 물어봐요. 차게 한 걸 줄까? 상온에 있는 걸 줄까? 라고 물어봐요. 상온에 있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상온에 있는 겁니다. 우리 왜 그 마트 옆에 가면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상온에 있는 걸 줄까? 냉장고에 있는 걸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당연히 맥주는 차야지. 당연히 냉장고 거를 먹는 거고 그 질문 자체가 되게 바보 같다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저도 그렇지만 상온의 것은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워낙에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음식에. 기름을 많이 쓰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느끼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에서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고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고소한 음식을 먹을 때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 찬 맥주를 먹으면 탈이 쉽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 맥주를 시원하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배탈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그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온에 있는 음료를 먹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상온에 있는 음료를 실제로 혹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최근에 그 JTBC에서 하고 있는 그때 처음으로 중국에 갔었던 거 보셨나요? 리장에 갔었죠. 리장에 갔을 때 짐 풀고 나와서 약꼬치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데 맥주 한 잔 먹자마자 되게 닝닝해요 이런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게 상온의 맛입니다. 상온 맥주의 맛. 예. 근데 거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당연히 그걸 준 거예요. 상온에 있는 맥주를.
예. 자, 그런 것들이 맥주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커피와 스무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은 모두가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약속을 금세금세 바꿀 수 있어요. 나 10분 후에 도착할 테니까 너희 어디 먼저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는 실제로 한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2006년, 2007년 요쯤이니까 1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약속을 잡으면 물론 이제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휴대전화 전에 이제 시티폰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어쨌거나 약속을 잡으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좀 비가 오니까 약간 서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20분 동안 기다렸어요. 20분 동안 기다렸는데 이 친구가 늦게 오면서 미안하다고 야 이게 4,500원짜리 스무디야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뽑아주는 게 나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0분 동안 밖에서 덜덜덜 떠면서 서 있었을 테니까. 자,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좀 약간 과장된 예를 들었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4,500원짜리 스무디보단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훨씬 더 그 사람에겐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격으로 환산한 상품을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건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하이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청동으로 만든다는 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구리 다 캐와야 되고 거푸집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끓여서 부어야 되고 식혀서 빼내야 되고 그걸 다시 이렇게 다듬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죠. 심지어 여기 소 이렇게 막 장식해 엄청나게 복잡한 많은 일을 해서 만든 청동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동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청동함 너무 재밌는 물건이에요. 뭘, 그러니까 함이니까 뭔가를 담았을 것 같죠? 뭘 담았을까요? 조개를 담았던 함입니다. 조개, 예. 엄청나게 품을 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만든 일인 건데 덜렁 조개함인 거예요. 덜렁 조개함.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같으면 요즘 세상의 눈으로 생각한다면 조개구이집에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조개 껍데기는 여기다 버리세요. 이런 게 이제 조개함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절에는 분명히 청동보다 조개가 귀했을 테니까 이런 걸 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판단과는 다른 상황의 세계였었습니다. 조개가 굉장히 중요한 화폐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교환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었을 테니까 거기에 이런 이 정도 함을 만들어서 조개 정도는 보관해줘야 되던 시절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특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가격으로 환산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소비는 굉장히 사회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소비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걸 여행지가 아니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산다 라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분명히 내가 찍은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제로 한번 입어보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그거를 사려고 하는 순간에 저번이 뭔가 아 이거보단 이게 더 예뻐요 라고 하든가 친구가 야 그거 너한테 안 어울려 너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약간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비가 상품과 내가 맺는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행지에 가면 그걸 굉장히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여행지에 관련된 갔다 온 사람들이 만든 이 인터넷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하죠. 예, 가입하고 등업을 해야 뭔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그 말도 안 되는 댓글들 다요.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거 댓글 10개 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업되면 이제 일정 게시판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찾잖아요. 그리고 그럼 일정을 짜요. 남들이 가는데 나도 가야 된다. 남들이 먹는 건 나도 꼭 먹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가죠.
예. 근데 뭐 이건 약간 딴 얘기지만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낯선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경험해보고 그들의 삶을 살아보고 뭐 그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 이게 예전에 여행의 목표, 뭐 여행의 이슈, 여행의 의미 이런 거였었지만 지금은 여행을 가지만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페이스북 통해서 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 근데 인증사진 꼭 찍어야 하는 것, 이렇게 여행이 좀 바뀌었어요. 자, 어쨌거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서 나를 막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올 날이 이제 귀국할 날이 슬슬슬 됐어요. 그러면 고민이 돼요. 기념품을 사야 돼요. 그렇죠? 예, 기념품을 사야 됩니다. 회사에 있다면 내 일을 대신하고 있을 나의 직장 동료들. 어디까지 내가 기념품을 사야 될까지 고민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줘야 될까 고민하죠. 그 다음에 나 혼자 놀러 왔으니까 나에게 돈을 대주니 부모님께 역시 기념품을 준비해야 돼요. 자,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여행을 왔는데 나는 여행지에서 기껏 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해봐요. 여행자니까 돈이 없다. 부피가 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벼워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근데 누구누구는 꼭 줘야 되고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줘야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결국은 모두가 싫어하는 열쇠고리로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예, 어쨌거나 간에 그게 이제 값싸고 부피 적고 뭐 가볍고 이런 거. 어쨌거나 간에 뭘 하든 간에 여행지에 가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들여서 온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국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재밌게 놀고 와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과 나의 사회적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련의 선물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 거죠. 마르셀 모스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여행지에서의 소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맥락 속에 소비가 있는가를 생각하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소비와 문화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사실 이해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화적인 고려,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에 특정한 소비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예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앞에 그런 그 간단한 예들로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 마케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에스노그라피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류학의 에스노그라피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그 경험의 과정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무엇인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시도, 이것이 이제 에스노그라피가 하는 일이라면 그 에스노그라피의 관점을 마케팅 영역 혹은 뭐 소비의 과정에 좀 더 도입을 해서 보려는 시도입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써있지만 마케팅 에스노그라피의 성격은 대충 이렇습니다. 연구 환경에 굉장히 자연적인 상황에서 연구하자. 그 다음에 참여 관찰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관점들을 좀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케팅 에스노그라피가 하는 일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뭐 제가 쓴 건데요. 마케팅 에스노그라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문이 자본주의의 기업의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는데요. 뭐 반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은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 에스노그라피는 단순히 마케팅의 인력적 방법을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수익원을 찾거나 만들자는 움직임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문화적 의미를 생각하거나 분석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중간에 서서 양자의 입장을 연결 전달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소비자들을 그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학문이 자본주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인류학을 단순히 마케팅의 한 수단 혹은 방법으로만 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학문적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파뉴기니의 선물 교환에 관심을 갖던 인류학자가 이제는 기업 혹은 소비와 문화라는 서구적 마을에 들어가서 인력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그 마케팅 에스노그라피의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류학이라는 것이 어차피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한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접근하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소비 혹은 마케팅의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 에스노그라피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인류학자들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사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 만한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인류학자를 고용하고 있고요. 인텔이나 애플이나 노키아나 뭐 제록스 그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학자를 활용해서 연구를 했던 곳이죠. 그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잘하는 곳은 PNG입니다. PNG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한국에서는 LG전자나 아모레 같은 곳에서 아예 인류학자를 인류학 전공이라고 찍어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LG전자의 디자인 센터에서는 계속 인류학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다른 문화권의 가전제품을 다른 문화권에 나가는 가전제품을 만들 때 조사하고 그들에 맞는 가전제품을 디자인하는 시도를 합니다.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회사들이 인류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를 좀 더 잘 이해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회사 자체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어떻고 회의의 방식이 어떻고 제품 생산의 프로세스가 어떤지를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좀 더 회사의 모습들, 뭐 상황들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도 인류학자를 많이 고용합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가 그 인류학자를 고용해서 많은 덕을 봤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텔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텔 인사이드라는 로고가 있죠. 예, 인텔은 계속 칩을 생산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만든 로고 중에 하나가 인텔 인사이드 같은 로고죠. 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퀄리데이터, 에트노그래픽 인사이트 같은 이름에서도 이미 딱 질적 연구를 하는 회사구나를 알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질적 연구를 하는 조사 회사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잘 알지만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인류학자들을 계속 그 찾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다시 회사 얘기로 하면 아모레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놀랍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천만 원 있어도 주식 세 주밖에 못 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거의 뭐 300만 원 넘으니까 지금 한 주에 아모레가. 예전에 누가 100만 원일 때 사라 그랬다가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살 걸 그랬다고. 예. 아모레가 그런데 지금 아모레가 특히 중국하고 동남아에 굉장히 많은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류학자들과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에스노그라피의 이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에스노그라피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했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었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거나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노그라피와 인류학, 뭐 그다음에 상품, 마케팅 이런 걸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바로 요플레에서 나온 고거트, 그러니까 제너럴 민스에서 만든 고거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한국에는 이렇게 짜서 먹는 요구르트니까 뭐 짜요짜요도 있었고, 그 뭐 키즈, 뭐 요플레는 키즈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서울을 위해서 짜요짜요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회사인데요, 요거트 만드는 회사. 수잔 스콰이어라는 인류학자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을 어떻게 먹는가를 봤습니다. 근데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매일 새벽에 출근을 했어요. 연구원들이 이제 각자 계약을, 물론 이제 동의를 얻죠. 우리가 연구를 할 테니까 꼭 문 열어주세요. 도둑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얻고 새벽마다 각각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를 관찰한 겁니다. 그런데 관찰을 해봤더니 모두가 다 생각하는 아침의 이상적인 모습이 다 달라요. 엄마들은 뭔가 영양가 있는 무엇인가를 먹여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들은 애들은 무조건 베이컨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할머니들은 예전에 당신들이 만들었던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먹이는, 우리가 알지만 아침 시간에 막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을 먹이려고 하는 대상들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애들을 봤더니 애들은 아침이 오고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눈은 다 못 떠고 뭐 일어나고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 눈은 안 뜨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 아침 먹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런데 무슨 아침을 먹어요. 그러고 대충 바나나 하나 들고 이렇게 버스 타는 거죠. 그래서
유플레가 이제 이 회사가 계속 그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미국식의 전형적인 아침으로는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근데 아이들한테 아침을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영양가도 높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배도 부르고 모두를 좀 만족시킬 만한 상품을 찾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짜먹는 요거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들고 아침에 학교 가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상품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품들을 좀 개선하는 방식이에요. 제목 자체가 Think Deep입니다. 도둑처럼 생각하기. 도둑들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보고 관찰하고 그래서 그 안티크라임 프로젝트들이에요. 가급적 범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에스노그래픽한 방법으로 행동과학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입니다. 뭐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전거 타시죠. 예, 네, 자전거 타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공산품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항상 하나 적게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꼭 가져가야 하는 그런 거죠. 예, 자전거 이렇게 묶어놓으면 바퀴만 남아있거나 예, 자전거인데 안장은 없어졌거나 뭐 이런 상황들 우리가 항상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도둑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훔쳐갈까? 굉장히 많은 경우는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는 거. 그렇죠? 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푸마하고 같이 만들었던 푸마 바이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폴딩 바이크고요. 접히는 자전거고 여기가 강철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빨간색 열쇠가 꽂혀 있습니다. 이게 와이어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와서 내리면 저 와이어를 풀고 자전거를 접어요. 그 다음에 기둥 같은데 이렇게 와이어를 돌려서 묶어서 끼워넣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일단 자물쇠 자체가 자전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고요. 이 자전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만약 누가 이걸 훔쳐가려면 이걸 끊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끊고 가져가면 이건 장물인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왜냐면 이것 자체 그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물쇠 끊고 가져가는데 자물쇠 끊고 가져가는 순간 이거는 일단 여기 프레임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힘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장물이 되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자전거 디자인이 아니라 거치대 디자인이에요. 아시겠지만 그 바퀴만 묶어놓으면 요즘에 바퀴는 원터치로 빠지는 거잖아요. 레버 하나 올리면 빠지기 때문에 바퀴만 묶어놓으시면 가져가세요 하고 비슷해요. 예. 그나마 바퀴 묶어놓으시면 약간 뒷바퀴 쪽에 묶어놓으셔야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체인도 빼야 되니까.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보관할 때 몸통 묶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몸통을 묶을 수 있는 M자형 거치대를 만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예. 도둑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훔쳐가는가를 관찰하고 도둑처럼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한 작업이고요. 이건 지금 GIF인데 뜨질 않아서 그런데 여기가 프레임이 빠져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빠져서 이 안장 바를 빼서 거기다 꽂으면 자물쇠가 되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게 GIF로 되어 있었는데 안 움직이면. 근데 어쨌거나 저는 사실 안 탈 것 같아요. 근데 승차감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크 오프 ORG 뭐 이쪽에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역시 저는 안 탈 것 같은 자전거 중에 하나는 휠이 무너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 휠이 있고 이렇게 버튼을 하나 돌리면 휠이 턱턱턱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타고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탈 때는 이걸 휠을 쭉쭉쭉 펴서 잠그고 타야 되는. 근데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돈이라면 그냥 싼 자전거를 여러 개 쓸 수 있지. 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스탑 딥 체어라고. 사람들이 광장이나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가방을 어떻게 놓고 도둑들이 어떻게 가져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옆에 의자에 놓거나 자기 아래에 놓거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가다가 쓱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쓰거나 뭔가 이 태블릿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집중도 훨씬 더 높아서 옆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에다 걸면 되지 않을까? 뭐 끝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들을 보고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X 같은 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좀 오래된 사례입니다.
그 1998년의 사례인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례인데요. 중국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얼입니다. 예, 하이얼이고요. 하이얼 잘 아시죠? 예,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가전제품인데요. 90년대 말에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90년대 말에 이제 중국이 막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요. 근데 이제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농촌 지역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팔면 기업에도 혜택을 주고 가격도 싸게 해주는 뭐 이런 정책을 폈던 시절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하이얼이 만들었던 냉장고예요. 그때 하이얼이 냉장고래. 뭐 세탁기죠. 예. 예. 어차피 원어는 자의적인 거니까 예. 굳이 나는 문제 없자. 어쨌거나 이건 세탁기입니다. 예. 그런데 하이얼이 이제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세탁기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일단 잘 팔렸어요. 농촌에서도 세탁기 같은 거 쓰니까 좋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클레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하이얼에서 어떤 클레임이냐 그랬더니 배수관이 막힌다. 네, 그래서 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농촌 사람들이 이게 물도 막 자동으로 나오고 통도 확 돌려서 물을 빼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고 야채 같은 걸 거기다 넣고 씻은 거예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다 흙 묻어있고 이런 건데 그게 그걸 한 통에 털어놓고 물 나오니까 물 쫙 나오고 통이 돌려서 물을 쫙 빼잖아요. 그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흙이 다 배수관을 막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이얼은 만약 이게 미국의 사례라면 미국은 매뉴얼에 한 줄 쓰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라면 세탁기 안에 감자나 고구마를 넣고 닦지 마십시오.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하이얼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농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걸 만들까봐 그래서 만든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배수관이 두 개예요. 물이 빠지는 곳과 흙이 빠지는 곳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얼이 되게 이름을 높였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기라는 거죠. 소비자가 이렇게 쓴다면 그것을 맞춰보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혁명 시절에는 생산자들이 물건 만들어서 야 너 이거 써 이거 의미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라고 썼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상품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 시절이어서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그것의 굉장히 대표적인 좀 시간은 됐지만 오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무슨 약간 중국어로 고구마 세탁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세탁기예요. 자, 청소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하고 이쪽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죠. 그죠? 이쪽에서는 보이시나요? 여기 청소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오페라 보고 있는데 여기 청소하고 계세요. 예, 예, 광고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청소기에 예, 소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광고인 거죠.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공청소기 광고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진공청소기. 예, 사냥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예.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이쪽이 강조하는 건 힘인 거죠. 예. 각자가 다른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면 정말 좋은데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문화마다 선호하는, 그러니까 문화 각각의 사회마다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가치들이 다르다에 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 사회는 집들이 작고 방음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청소기가 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미국은 집들이 크고 그 다음에 뭔가 힘이 세야 파워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힘이 센 청소기가 오히려 잘 나가더라 이런 예를 하는 거죠. 유럽은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있고 가구가 많은 작은 집들에서 살기 때문에 가구를 안 다치게 하는 청소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전제품 회사들이 에스노그래피의 방법을 통해서 찾아낸 얘기들입니다. 냉장고, 남미하고 러시아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뭐 둘 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LG의 사례입니다. LG에서 이제 남미에다가 냉장고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사를 갔어요. 그 브라질에 가고 멕시코를 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나라들이 어떻게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동네에서는
야채는 바로 사다가 먹어야 되지만 고기는 사자마자 냉동해서 먹는 것은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는 야채는 보관해야 되지만 고기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사다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던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LG에서 그 두 개의 국가에 다른 냉장고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한쪽은 냉동실이 커야 되고 한쪽은 냉장실이 커야 되는 이런 냉장고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LG의 사례고요. 러시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러시아에서는 냉장고, 특히 이제 고급형 냉장고들을 갖다 놓으면 부엌이 되게 럭셔리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급형 냉장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것을 마치 비밀 창고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냉장고, 럭셔리 그 라인의 냉장고를 부엌에 사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조금 조금씩 바꿔나간대요.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가전제품, 그냥 덜렁 냉장고는 뭐 음식 보관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다른 문화적 가치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생각하자. 이게 마케팅 에스모그래피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이 국교인 사회인 거잖아요. 그 사실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다 왔습니다. 겨울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중국권만 갔다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는데, 일단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신기한 감정이 일단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봤던 것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이 히잡 잡지들입니다. 말 그대로 히잡 잡지예요. 예, 책을 보면 순 히잡이에요. 어떻게 묶을 거니, 뭐 이런 소재가 나왔어요, 이거 예쁘죠, 뭐 이런 거, 이런 잡지예요. 순 히잡. 예, 그런데 막상 히잡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특히 여성들이 히잡 써야 되니까, 여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잡을 쓰는 게 되게 번거롭고 힘든 것 같지만 막상 그걸로 얼굴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머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밖에 나올 때 히잡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굴형을 좀 더 이렇게 갸름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히잡 잡지를 보면 그때 어떤 화장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눈, 예, 눈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얼굴형이 이렇게 됐으니까 넌 이런 화장을 해야 돼. 화장품 소개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하는 아름다움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들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사회, 종교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슬림으로서 지켜야 할 건 지켜야지만 한편으로 예뻐 보이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때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가끔은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회사마다 다 기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끔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잘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이런 이슬람 국가의 여성 화장품의 경우는 굉장히 잘 씻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상품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 밑에 거는 라마단 기간에 세일합니다. 예, 히잡 몰이에요. 히잡 쇼핑몰. 그래서 이 몰에 넣어서 다 히잡만 있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한 몇 가지 사례인데요.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는 옥소입니다. 예, 잘 아실 거예요. 옥소 이제 백화점에 들어와 있고요. 한국에는 한국이 아니라 옥소에서 굿그립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 굿그립이라는 브랜드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굿그립의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은 이겁니다. 이게 장갑의 벽, 뭐 이렇게 부르는 그 회사에 있는 것인데요. 약간 전설 같은 얘기예요. 이 옥소 같은 회사는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가급적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있냐면 텀블러, 그러니까 회사 공부 아닙니다. 예. 회사 공부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쓰는 텀블러들은 이렇게 돌려서 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이야 뭐 그냥 누구나 이렇게 쉽게 열지만 팔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돌려서 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옥소에서 나오는 텀블러 중에서 이렇게 원터치 버튼으로 열리는 텀블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에 사용자들을 좀 더 편하게 생활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모토에서 나오는 건데, 이 벽이 왜 상징적이냐면, 전설 같은 얘기지만 이 옥소의 회사 직원들은 돌아다닐 때마다 버려진 장갑이 있으면 그렇게 주워온대요. 왜냐하면
새 장갑은 그냥 장갑의 모습이지만 버려진 장갑은 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손의 크기와 손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제품들입니다. 굿그립의 제품들을 보면 다 그립들이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한 손에 잡히게 돼 있는 구조들입니다. 그것이 굿그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요. 이건 뭐냐면 계량컵. 써있는 대로 기울어진 계량컵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계량, 사람들이 계량하는 걸 보니까 조금 따르고 들어서 보고 조금 따르고 들어서 보는데 귀찮다는 거죠. 놓고 위에서 보면 눈금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봐도 얼만큼 넣는지 보이게 만든. 그 지금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정말 단순하지만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참고 견디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이제 상품,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다라는 예입니다. 이것도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안 쓸 것 같지만 예, 이 진흙탕에서 바이크 타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롤오프 제품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도 만들고 있고요. 예전에 스미스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거 뭐냐면 보이시지만 여기 레버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필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막 진흙창에서 바이크 타다가 레버 한번 당기면 필름이 한번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겠지만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라면 편하게 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사용자,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들의 불편함을 제품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개선해 주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이 마케팅 에토노그래피를 하는 학자들의 사례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가치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문화 속에서, 특정한 사회 속에서 살면서 특정한 문화적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살아서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문화는 살아가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아까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를 시작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사례들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제품이고 서비스일 텐데 이런 시도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향인 것은 아닐 수도 있고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코르크 마개인데요. 아시겠지만 와인 마개 요즘에 대체하는 물건이 있어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값도 싸고 생산하기도 좋고 하니까 만들어냈는데 막상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역시 와인은 코르크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나온 걸 별로 되게 싸구려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혹은 또 하나의 예는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거대한 오토바이들을 타잖아요. 이런 자세로 되게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타는 오토바이들 다다다다 난청 생길 것 같고 이런 오토바이들을 타는데 할리 데이비슨이 계속 그걸로 유명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중간쯤에 한 1990년대, 80년대, 70년대 요럴쯤에 스즈키, 혼다 이런 식의 일본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스즈키나 혼다 같은 데서 이렇게 되게 얄쌍한 바이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작고 예쁜 이런 바이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거기 그 바이크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 우리도 그런 걸 만들까봐 라고 생각했다가 엄청난 반발로 돌아섰던 예입니다. 왜냐면 할리 데이비슨이 추구하는 가치는 얄쌍함, 편리함, 작고 예쁨이 아니라 남성성이다. 강함이고 거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 스즈키나 혼달 따라가서 그렇게 예쁘게 만든다고 우리가 좋아할까? 그 할리 데이비슨 팬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리 데이비슨은 끝까지 이 다다다 하는 이런 오토바이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할리 데이비슨이 워낙 고가의 장비라서
오토바이를 못 사고 대신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다른 이 상품들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가죽잠바라든가 장갑이나 이런 거 사는 사람 많은데, 막상 그런 거에는 스티키 같은 게 안 어울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반발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보자.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것. 소비자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면, 뭐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인터뷰를 한다는 건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사후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서 대답하는 작업이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하는 무슨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캐치를 못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모레에서 우리를 불러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아모레에서 불러서 인터뷰하니까 아모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정보 제공자라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절대 안 써요. 뭐 100만원 어치 준다고 해도 안 써요. 200만원치 모를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몸이 행동하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데 인터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 함께 섞여서 살아보고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판단하고 그것들을 서비스나 상품에 적용하려고 시도해보자 라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한 뭐 얘기의 그 모든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노그래피의 방법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에스노그래피의 방법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통계의 영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심리학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상품을 기획하거나 서비스를 생각하거나 디자인을 생각하거나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고 그들이 속한 사회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고려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맥락에 대해서 관찰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를 해보자. 이것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혹은 디자인에 대해서 해보자. 이런 것들이 마케팅 에스노그래피가 할 수 있는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뒤에는 깨알 홍보. 저희가 이런, 실제로 지금 한국에 인류학과가 많지 않아요. 한국에 열 개 정도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는 학부밖에 없고요. 대학은 없고요. 작은 과입니다. 정원 20명이고. 그런데 저희는 이쪽, 그러니까 무슨 이제, 물론 전형적인 인류학의 그, 학 수업들도 있죠. 저는 뭐, 중국 문화론 뭐 이런 수업도 하고, 디지털 시대의 문화인류학 뭐 이런 수업도 하고, 도시와 문화 뭐 이런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인류학개론 이런 걸 하고요. 그런데 또 한쪽 트랙에서는 이런 수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마케팅의 인류학이 이렇게 있고, 신제품 마케팅을 위한 에스노그래피 실습이라는 과목을 아예 1학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주로, 2학기는 기업하고 연계하고 그거를 다른 학교의 경영대하고 팀티칭합니다. 마케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 경영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교 경영대 선생님들이 약간 좀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다른 학교의 경영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경영학과 학생들과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고 팀플을 하고, 그런데 기업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상품들을, 구체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LG 냉장고 홈바 개선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LG의 홈바가 있잖아요. 그 요즘 나온 홈바하고 옛날 한 15년 전에 나온 홈바 다르거든요. 그 프로젝트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작게 하는 건 뭐 정수기 회사, 침대 회사 이런 거 했었고, 최근에 한 거는 이미 제품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CJ 키티첼. 예, CJ의 뿌티첼만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작년에는 속옷 회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속옷 회사하고 해서 여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산학인 거죠. 산학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처럼 저 이렇게 불러주시면
홍보차 제가 가서 경영대와 뭐 이런 곳에 각종 저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같이 특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외부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뭐 대학원생 이상 그 다음에 그 업체에 오시는 분들 업체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에스노그래피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한 10주 과정으로 하고 있고 뭐 에스노그래피 방법도 하고 있고 뭐 이런 특강들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주로 리서치 회사에서 좀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UX 회사나 이런 데 오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부르면 특강 나가고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특강 하고 있고 예, 다음에 제가 특강 가면 여기 이제 유니스트 하나 써야 되겠죠. 예. 그렇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뭐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최소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이런 영역도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할 얘기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비란 행위는 구매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분석을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좀 보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들의 많은 얘기들은 사실 이 책들,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많으시죠? 예. 시간이 많으시죠? 질문. 예. 질문이 있으시거나. 교수님이세요. 아, 네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좋은 강의였어요. 예. 저는 디자인 학과에서 지금 UX를 담당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 저희 이제 석사 논문도 문화적 차이였고요. 아, 예.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솔직히 LG스 하고 있는데 아, 네. 이슈가 뭐냐면 그 에스노그래피를 저도 되게 좋아하고 유용한 툴로서 공감하는데 네. 실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 예. 왜냐하면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뭐를 옵저베이션 할 때 카메라를 들이대면 몰래 하더라도 사실 그게 합법적이지 않고 네. 또한 요즘 또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가정을 방문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카메라를 간다고 나서 이렇게 24시간 촬영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죠. 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에스노그래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예.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게 좀 자문을 아우 이제 이렇게 이런 선생님들께서 앉아 계셨으면 UX 얘기는 뺄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에스노그래피라는 용어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업계하고 학계가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조사회사나 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에스노그래피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디오 레코딩, 그 다음에 FGI. 그 다음에 홈비지팅 이런 정도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단기간에 자료를 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에스노그래피를 그렇게 정의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인류학에서 말하는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디오 레코딩, 그 다음에 무슨 보이스 레코딩,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살아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회의 문화를 안다라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 나온 한번 머릿속에서 걸러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필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들이 굉장히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혹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이 실제 그들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참여 관찰이라는 용어를 써서 같이 살아보는 것에 대해서 에스노그래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점에서 방법은 약간 그러니까 쓰는 용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같이 살아보기를 위해서도 당연히 동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에 뭐 선생님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는 도요다가 렉서스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도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에스노그래피를 약간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 같긴 하고요. 또 하나는 업체에서
인류학자들이 하는 에스노그래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전형적인 인류학의 연구를 할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를 산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저희도 뭐 저희한테 1년을 주시면 대단한 걸 만들어 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주나 두 주라도 같이 생활해 보는 것 쉬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도 이제 성향과 취향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은 인터뷰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관찰할 때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대화를 방해한다면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카메라가 그들과 나 사이에 카메라가 개입하면 렌즈 거리만큼 렌즈 초점 거리만큼 그들과 나의 거리가 생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좀 비유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살아보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면 레코딩은 잠시 잊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과 과학을 좀 잘 모르는데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뭐 에스노그래피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통계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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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면 저는 이제 심리학도 잘 모르고 네. 근데 제가 보면 에스노그래피로 어느 정도의 심리학과 결정이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피의 한계를 심리학으로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 뭐 심리학으로 보완한다는 얘기라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피를 해서 잘할 수 있는 연구의 방법, 연구의 내용들이 있고 심리학이 얘기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연구의 내용들이 있고 빅데이터를 썼을 때 잘할 수 있는 얘기의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인류학도 물론 심리적인 문제들을 그 고려하지 않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영향들을 주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하지 않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감정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심리학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인류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슬픈 일인데 어떤 사회에서는 장례식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회들이 있다면 그 사회에서는 물론 장례식이 있을 때 막 되게 좋아라 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최소한 울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감정도 사회적으로 학습을 한 경우겠죠.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인류학이 하는 얘기에서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심리학이 심리학으로 얘기할 때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인류학이 인류학으로 얘기를 할 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류학이 심리의 용어를 끌어다가 쓸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심리학이 인류학의 용어를 끌어다가 설명할 때 잘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공학에서 요즘에 제가 그 빅데이터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 보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인류학자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빅데이터는 라지 N을 다루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은 스몰 N즈를 다루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thick 데이터 라는 방법을 써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빅데이터는 숫자로서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엮어주는 이야기들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면 우리들의 삶은 이야기로 구성된 거니까. 그러면서 인류학과 빅데이터의 뭐 연결성들을 찾아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저는 인류학자이고 에스노그래피를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에스노그래피를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다르니까 심리학에서 보통 실험을 그 한 세팅에서 실험하잖아요. 근데 인류학은 그런 걸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추럴 세팅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 있고 그 익스페리멘트로
잘 되는 그런 주제가 따로 있겠죠. 똑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서로 다른 방법을 응용을 해서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게 또 다른 질문. 학생들 중에서 좀 더 이해가 더 잘 됐어요. 그런 걸 보여주니까. 아, 너무 쑥스러워하네. 이게 많이. 질문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다. 저 곳곳에 전문가들이 앉아 계셨군요. 측정하고 딱. 글쎄. 무서운데. 네. 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 이걸 꼭 써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가정들의 무슨 소득 수준과 소득 수준 대비 소비 수준을 연구해 보겠다 이런 프로젝트라면 인력적 방법보다는 통계 조사가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거의 정확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일일이 다 만나서 물어보고 실제로 너 그렇게 산 너 정말 너 소득에서 소비 이만큼 하는지 내가 관찰할게 이렇게는 못하는 거니까. 그런 주제라면 실제로 통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인데요. 이런 거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소비자는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소비자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중심으로 보고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변이들을 보는 프로젝트라면 인력적 방법을 살짝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제가 이렇습니다. 물론 저는 인력자니까 주변에 있는 인력자를 꼭 활용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항상 정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전문가 과정 이거 할 때 리서치 회사에서 많이 오시는 이유가 통계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 설문조사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때문에 오세요. 시간이 있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돼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좀 과장된 예로 이런 걸 들어요. 통계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50명 정도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50명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가정할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니까.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다. 여기서 엑소와 나훈아 중에서 누가 좋으세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라면 한 90%는 엑소가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90% 되지 않나? 거의 엑소가 지금 대세 아닌가? 80%라고 한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50명을 대상으로 엑소와 나훈아 중에서 누가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80% 정도가 엑소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남은 20%입니다. 이 20% 중에서 5% 정도는 나훈아가 좋다고 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는 모르겠다라고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5% 중에서 나훈아가 좋다고 생각했던 5%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정말 나훈아가 좋은 사람, 1집부터 23집까지 다 모았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나훈아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라는 것이 어차피 내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고 큰 수만 얘기해, 그래 난 그냥 장난으로 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훈아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15%,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15%예요. 그 15%에는 정말 나훈아와 엑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면 제 후배가 예전에 저한테 형, 세븐은 7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친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자, 네. 몰라요. 그분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나훈아와 엑소를 얘기했지만 자기는 B1A4가 최고야.
그러면 이럴 때는 잘 모르겠다라고 쓰고 옆에 비워내 있고 짱이라고 써놓겠죠. 자,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과장된 얘기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15%는 각자 자신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의 간극들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혹시 찾는다면 에스노그래피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일생의 전문의도 좋았던 되게 키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류학자 주인의 인류학자 끌어다가 이렇게 같이 거든요. 제가 사실은 김수준 교수님하고 지금 영화까지 가고 부모님 저분하고 같이 해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라고 들었어요. 되게 좋아요. 모르겠는데. 그 책도 보고 있어요, 저. 소개해 주신 그 책.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융합과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오고 김철중 교수님은 이걸 가지고 와서 협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김철중 교수님이 꼭 저의 방법론을 뭐 가져다 쓰실 필요도 없고, 하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만의 눈 연구를 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핑계만 생각해봤지만 좀 다른 걸 해볼까라는 케이스면은 좀 방법론을 배워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배우면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인류학의 방법에 굉장히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저는 친구 사귀기 같아요. 친구들을 사귈 때는 이 친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이제 사귀고 친구로 지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친구의 변화 같은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학교 가면 얘를 만날 텐데 내가 질문을 12개 해야지? 그리고 목록을 써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만나면 질문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친구하고 행동하는 방식이고 친구를 알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거하고 에스노그래피의 방법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궁금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엑소 좋아하시는 분, 만약 엑소가 여기 왔다. 질문거리가 100만 개 생겨요. 그게 관심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물론 방법을 배우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같이 섞여 들어가 보고 그들에게 내가 관심 있는 걸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것들을 나의 머리로 걸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 보는 것. 이게 친구 사귀기하고 에스노그래피가 굉장히 비슷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력자는 친구를 잘 사귄다는 건가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예예. 예.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강연 마치고요. 여러분 와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